안녕하십니까. 스코프테크 김선식입니다. 저번 영상에서도 제가 접지하고 본선 쪽 이걸 점검하는 것을 보여드렸는데, 그때는 오실로스코프 전문, 우리 정비하시는 분들, 전문 프로급들 되는 정비하시는 분들께서 쓰는 장비로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이 멀티메다 있죠. 이 멀티메다는 보통 3만원짜리, 4만원짜리 접지 검사나 이런 걸 할 수 있거든요. 그 하는 방법하고 기준값을 이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먼저 차량에 시동을 걸고요. 그리고 미등, 전조등, 그리고 에어컨, 그리고 앞유리, 뒷유리, 열선 다 켜야 돼요. 다 작동시켜야 됩니다. 그냥 시동만 걸어서는 접지 검사가 올바르게 안 됩니다. 모든 전기 켤 수 있는 건 전기 다 켜야 돼요. 깜빡이는 켤 필요 없고요. 비싼 깜빡이 이런 거 켤 필요 없고요. 그럼 제가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켤 수 있는 건 다 켰거든요. 그러면 이 멀티메달을 전압을 이렇게 전압으로 이제 놔두고요. 빨간선 탐침하고 이 검정선인데, 원래는 검정선인데 지금 저는 파란 선으로 개조를 해놨습니다. 아무튼 이 파란 거하고 이거 두 개 이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물론 이 집게가 없다고 하시면 이렇게 탐침복 나와 있는 거 있죠. 그걸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먼저 제가 어디에 찍는 거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잘 보세요. 지금 어디 찍었습니까? 어? 이게 뭐 도대체 뭘 찍은 거지? 뭐지? 어? 마이너스 연결했죠? 그렇죠? 마이너스 연결했습니다. 이게 뭐 어떤 거 봐야 되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수치를 한번 보도록 하죠. 지금 마이너스 0.002V 나오는데 이걸 밀리볼트로 한번 바꿔볼게요. 몇 볼트 나옵니까? 이거는 플러스가 나오든 마이너스가 나오든 상관은 없습니다. 지금 마이너스 2.2mV, 마이너스 2.2mV 나오고 있죠. 지금 어떤 걸 보고 있냐면, 이게 IBS 센서, 배터리 센서입니다. 이 배터리 센서 내부 안에 저항이 얼만큼 있는지 이걸 검사하는 거예요. 이 센서 자체에서 저항이 값이 높아서 차량이 이상이 있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이걸 지금 검사하는 겁니다. 이게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상관없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는 상관없어요. 얼마 나옵니까? 1.6, 1.7mV 나오죠. 이 정도 같으면 아주 상태가 좋은 거예요. 자, 기준값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배터리 센서에, 저항이 얼만큼 있어야 되나? 모든 전기 부하를 다 켜고 했을 때는 보통 3mV 이하면 정상이에요. 3mV 이하. 플러스 마이너스는 상관없습니다. 3mV 이하면 정상인데, 지금 제 차는 1.5mV 나오니까 아주 상태가 좋은 거죠. 항상 접지 검사하실 때는 이렇게 배터리 센서부터 먼저 검사를 해줘야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 동일한 조건에서 이번에는 엔진 접지를 검사할 거예요. 엔진 접지는 이렇게 전기 부하, 미등, 에어컨, 라이트, 열선을 다 킨 상태에서 엔진 몸체 아무데나 이 집게나 이걸 물리면 돼요. 이렇게. 그럼 마이너스가 좀 안 나온 게 좀 그러하다, 긁었습니다 하면 이걸 교체하면 되거든요. 이게 바꾸면 돼요. 그럼 마이너스가 플러스 나옵니다. 지금 얼마 나옵니까? 0.017V. 이걸 미리볼트로 바꿔볼까요? 17mV 나오죠. 아주 상태 좋은 거예요. 제 차는 벌써 접지 이걸 보강을 다 해놓은 상태거든요. 이 기준값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기준값은 얼마다? 차마다 약간 조금 차이로 나고 하겠지만 보통 한 50mV. 이 멀티미터로 볼 때는 50mV 이하면 아주 상태가 좋은 거예요. 지금 저는 50mV 이하가 정상인데
제 차에서 측정되고 있는 가스는 17mV 나오니까 상태는 상당히 좋은 거죠. 이러면 접지 검사 끝난 겁니다. 어떤 접지? 엔진 접지. 엔진 접지. 그렇죠? 엔진하고 어디에 찍는다? 배터리 마이너스하고. 그렇죠? 이거 두 개는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장비 망가지거나 그런 거 없어요. 다만 이게 바뀌면 이 플러스로 나오는 게 마이너스로 나올 뿐입니다. 장비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거죠. 지금은 어떤 걸 검사했습니까? 지금은 엔진 접지 검사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차체 접지를 한번 검사해 보도록 할게요. 차체 접지는 어떻게 검사한다? 얘는 가만히 놔두시고, 얘는 가만히 놔두시고, 이 엔진에 물렸던 집게 있죠. 얘를 차체, 뭐, 예를 들어서 쇼바, 볼트, 이런 데가 가장 만만하겠죠. 이렇게 녹 같은 거 있으면 좀 사포 같은 거 좀 문질러가지고, 이렇게 딱 해보는 거예요. 지금 전압이 몇 볼트 나오고 있습니까? 어두우니까 1mV 나오고 있죠. 상태가 아주 좋은 거예요. 아주 상태 좋은 겁니다. 근데 제 차는 벌써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기에 접지 보강 해놨거든요. 예, 접지 보강 해놨습니다. 이 자체 선이 약해가지고 접지 보강 해놓고 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접지 보강 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접지 보강이 지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접지가 지금 너무 잘 나와요. 이거는 전압이, 이 멀티미터 전압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즉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저항이 많다, 접지가 안 좋다 이 뜻입니다. 이 차체 접지 또한 아까 얼마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그냥 기준 잡음을 하면 50mV 이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미션 있죠. 오토미션 쪽. 미션 쪽 접지 검사를 해볼 거예요. 그러면 얘는 그대로 어떻게 배터리 마이너스에 어떻게 그대로 놔두고요. 그대로 건들 필요 없습니다.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얘만 어디에 찍는다. 그러니까 엔진 접지는 여기 물리고 차체 접지는 여기 물리고 그럼 얘는 미션 접지는요. 당연히 미션 몸체에 물리면 되는 겁니다. 미션 몸체에. 한번 물리도록 하죠. 잘 안 보여서 그런데 제가 미션 몸체에 물렸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오, 이것도 기준가스는 50mV 이하입니다. 50mV 이하인데 얘는 어때요? 14.7mV 이런 같은 경우에는 기준값 안에는 들어갑니다. 정상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이번에는 제일 중요한 접지 있어요. 제일 중요한 어디? 발전기. 보통 통상적으로 제네레다 부르죠. 이 제네레다에 몸체에다가 물려야 되거든요. 몸체. 예, 발전기 몸체에다 물렸습니다. 발전기 몸체. 이것 또한 기준값은 50mV 이하의 정상이에요. 근데 지금 얼마 나옵니까? 16, 17mV 정도 나오고 있죠. 아, 역시 접지 해놓으니까 좋긴 좋네요. 제 차가 원래는 이, 그, 한, 촬영이 한 3년 정도 됐는데, 원래는 쟀을 때 이게 한 100mV, 200mV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접지를 딱 해놓고 보니까 이렇게 아주 접지가 상당히 좋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얘는 어디야? 그대로 배터리 마이너스 가만히 놔두고 이 집게만 어디에? 이 집게만 내가 엔진 접지 검사하겠다면 엔진을 물리면 되고 엔진에 그리고 차체 접지하겠다 차체 접지 검사하겠다면 차체에 물리면 되고 그리고 내가 미션 검사하겠다 접지 검사하겠다면 또 미션에 물리시면 되고 그리고 내가 발전기 접지 검사하겠다 싶으면 발전기 접지 검사하고
저 요거만 옮기면 되는 거죠. 그리고 기준값은 얼마다? 50mV 이하. 그러면 정상이에요. 시동 걸어놓고 어떻게 간다? 시동 걸어놓고 모든 전기 부하, 미등, 전조등, 그리고 열선, 에어컨, 그리고 앞유리 열선, 뒷유리 열선, 이런 거 다 작동시켜놓고, 이런 거 이렇게 접시 검사하면 벌써 검사는 다 끝난 겁니다. 그러면 그럼 접시 검사 다 끝났어요. 간단하죠? 쉽습니다. 이번에는 접지가 아니고 이번에는 본선 측 있죠. 알터네이터, 제네레다, 발전기의 비단자, 본선, 굵은선 있지 않습니까? 이 본선하고 배터리 플러스하고, 즉 발전기하고 배터리 플러스하고 배선 상태가 좋은지 안 좋은지, 이 발전기하고 이거하고 본선 상태가 좋은지 안 좋은지 검사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얘는 이게 물려도 되고 이거 물려도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요. 물리고요. 얘를 어디 물린다? 발전기에 보면 비단자 굵은 선이 있거든요. 거기 물리면 돼요. 단자에다가 그거 물리면 됩니다. 한번 물려보도록 할게요. 잘못하면 손 다칠 수 있으니까 안전 주의하셔가지고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됐습니다. 현재 이거는, 이거는 좀 높게 나오네요. 180mV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본선에, 즉 발전기 알터네이터 제네레다라고 부르는 거 있죠? 이 본선은 보통 통상적으로 이렇게 전기 부하가 다 중하면 200mV 이하면 정상입니다. 200mV. 다른 건 전부 다 50mV인데, 접지 검사는 50mV인데, 이 본선 쪽만 200mV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제 차는 아직까지 160, 170 나오는 거 봤을 때는 뭐 상태가 나쁘진 않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 영상은 처음 보실 겁니다. 지금 제가 어디에 보시는 거 보십시오. 퓨즈 박스 다 있죠? 퓨즈 박스. 퓨즈 박스를 이제 딱 끊기면, 요게 굵은 단자가 3개 보일 거예요. 그렇죠? 요 굵은 단자가 배터리 B+에서 나오는 굵은 단자인데, 이 배선에 저항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하는 겁니다. 어떻게 한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한다? 요거는 그대로 여기 놔두고요. 놔두고 요걸 어떻게 여기 물리면 되는 거예요. 이건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바뀌어도 장비 망가지고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물렸죠. 이 휴즈 박스, 이 배터리 플러스부터 이 휴즈 박스까지 가는 이 본선 자체가 이 회로가 문제 있는지 없는지 보는 거예요. 한번 보도록 하죠. 이거는 보통 통상적으로 한 100mV 이하면 정상이라 보거든요. 근데 이거는 한 50mV 나오니까 상당히 아주 상태가 좋은 거죠. 자, 어떻게 잘 보셨습니까? 이렇듯 이 멀티미터로서 엔진 접지, 그리고 미션 접지, 그리고 차체 접지, 그리고 발전기 접지, 그리고 여기 발전기에서 배터리로 가는 본선, 그리고 배터리에서 휴즈 박스로 가는 메인 본선까지 검사하는 것을 다 끝낼 수 있었죠. 간단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기준값보다 높다 이러면 우리 단골로 가시는 정비센터 있죠. 정비센터 가셔가지고 전문적으로 접지 시공을 하시고, 그리고 접지를 보강을 해야 됩니다. 보강해야 되는데, 그냥 그 무턱대고 접지, 저는 뭐 이렇게 이런 말씀 드리면 그런데, 좀 거미줄 접지해가 뭐 개발 세발 막 묶어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막 연결하는 거. 이 접지는 저는 추천 안 해드립니다. 전문적으로 접지하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따로 있으니까 그거는 우리 정비하시는 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거 이런 거 있으면 저한테 댓글로 남겨주시면, 밑에 댓글 있죠?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저는 말씀드린 거 있어요. 어떤 말씀 드리냐면 바로 이렇게 특히나 발전기 같은 거 할 때는 측정하실 때는 안전, 이 안전한 거 바로 직결되니까 조심해야겠죠. 조심해서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접지를 제대로 올바르게 검사하고 올바르게 접지를 시공을 해주면 차가 나가는 게 달라요. 저 또한 정비를 30년 했고 10년 정도는 현장에서 정비하시는 분들한테 기술 교육을 했던 사람입니다. 지금도 물론 하고 있고요. 근데 이걸 해놓으면 차가 나가는 게 다르다니까요. 제 차도 3년 전에 뽑을 때는 접지가 상태가 새 차인데도 좀 상태가 안 좋았는데 지금은 제 차는 접지를 이제 시공 다 해서 상당히 지금 좋은 상태로 운행 중입니다. 좋은 영상으로 여러 가지 좋은 정보 준비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추워졌고 좀 있으면 또 빙판길 비가 오고 하면 빙판길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안전운전 하시고 그리고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